신축년 범띠하고 토끼띠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. 네. 한마디로 파도 타기를 잘 하셔야 돼요. 네. 안녕하세요. 무당 언니 강이에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이번 시간은 뭐예요? 신축년 범띠하고 토끼띠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. 네. 특히 신축년 범띠 운세요. 급하게 뛰다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. 아무리 급해도 돌아가고 네. 돌다리도 두둥기는 네. 확신이 들어도 네.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해가 되셔야 되고요. 투자하시는 분들 현상 유지 중요하십니다. 이동수, 변동수, 이별수 다시 한번 내 다리를 내가 붙잡아서라도 하지 말아야 돼. 그러면은 절대 후회해 불어. 그래서 뒤를 돌아보신다면 큰 손실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신축년이 되실 듯 하십니다. 네. 건강으로는요. 지방간, 고지혈증, 혈관계, 심장, 무리한 운동 안 돼요. 무리하게 하시지 마시고요. 범띠분들이 보통 하나에 빠지면 끝까지 한꺼번에 많은 걸 하시려는 게 있거든요. 근데 맨손 체조부터 꾸준하게 좀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. 여기까지 뱀띠 운세였고요. 토끼띠, 신축년 토끼띠 운세요. 네. 한마디로 파도 타기를 잘 하셔야 돼요. 네. 파도 타기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타셔야 되고요. 네. 학생은 학교에서, 가정주부는 가정에서. 네. 그렇게 아시겠죠? 네. 대학교 뭐 축제 때나 파도 타기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런 파도가 아니에요. 네, 왜 우리 머리 어깨무릎 우리 국민체조 했잖아요. 네. 머리, 어깨, 무릎 이렇게 할 때 같이 똑같이 혼자서 치료하면 안 돼요. 주의사항이 가장 그게 크고 각자의 위치에서 파도 타기를 잘 하시면 유리한 한 해가 돼요. 대신 남들이랑 똑같이 움직이신다고 똑같지는 않아요. 토끼띠들 남들이랑 똑같이 흐름 잘 타시면 오히려 유리한 한 해가 되실 듯 해요. 독특하게 튀지만 마세요. 예를 들어서 무리한 투자, 버거운 이동수, 사업 추진,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. 튀어나온 돌이 밟힐 수 있잖아요. 튀지 마시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건강요. 솔직히 동서남북으로, 동서남북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조금 잔병 치료하실 수 있거든요. 면역력,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요. 먹는 걸로는 다 보충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비타민으로 큰 병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. 그러니 토끼띠들 신축년에는 파도 타기 잘 하시고 튀지만 않는다면은 오히려 유리한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. 여기까지 범띠 토끼띠 2021년 신축년 운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